안녕하세요. 김종원의 통통통 음악 이야기. 이번 시간에 지판의 기타 지판의 음리 이름 또는 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개 이름이 있듯이 기타 그게 모든 악기들은 개 이름이 존재해요. 보통 통기타 처음 시작할 때 C 코드 뭐 G A 마이너 F 뭐 이런 거 잡을 때는 개 이름을 몰라도 반주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거. 예를 들면 뭐 이것처럼 멜로디를 친다든지 아니면 또를 예를 들면 애드립을 한다든지 이것처럼 애드리브 해야 될때 이런 개이름 음리름 찾기가 필요합니다. 개이름을 알아야지 그런 멜로디도 칠수 있고 또 애드리브 같은 거또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판에서는 개이름이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타는 아무것도 잡고 치지 않았을 때이영 플랫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 상현주 너트가 잡고 있죠? 여기를 0플랫인데 아무도 잡고 치지 않았을 때 개방현 이 상태 6번주를 쳤을 때개 이름이 미가 나옵니다. 미가 되게끔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들은 정튜닝이 된 모든 기타들은 개방현 아무도 잡고 치지 않는 6번줄이 미가 됩니다. 개 이름으로 미그 다음에 6번줄에 1플랫이 파가 되고요. 자, 음악에서는 온음 관계, 반음 관계로 이렇게 개 이름을 찾을 때는 그 음악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미하고 파는 반음 관계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친구 관계. 그 옆에 있는 친구처럼 미 아무것도 잡고 치지 않았을 때 그다음이 옆에 있는 게 파. 이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음악 용어로 반음 관계. 그다음에 파하고 솔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칸이 떨어지는 사이. 이걸 보고 온음 관계라고 합니다. 온음. 그래서 파, 솔은 온음. 솔에서 라도 온음 관계입니다. 친구가 아닌 거죠? 라. 또 라하고 시도 한칸 떨어진 시. 시하고 도는 또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반음. 그래서 개 이름이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있는데 그 반음 관계가 두 군데에 있는데 시하고 도 사이, 그다음에 미하고 파 사이처럼 미파 시도는 반음 관계예요. 친구 사이라는 거죠. 나머지 음들 사이는 친구 사이가 아닌 오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타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개 이름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한번 찾아볼까요? 6번 줄은 아무것도 잡고 치지 않았을 때가 개 이름이 미라고 했죠. 미예요. 파. 솔 오는 솔하고 라도 오는 라시도 시하고 도 반음 레미 미하고 파 반음이죠. 친구 사이 파솔라시도 반음 시도 반음 레. 네, 제 기타는 레까지네요. 6번 줄 그다음 내려와 볼게요. 도시라솔파미 반음 파하고 미는 레도 도하고 시도 반음 라솔파미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죠? 자, 그러면 5번 줄도 한번 찾아볼게요. 5번 줄 아무것도 잡지 않고 5번 줄딱 쳤을 때 5번 줄은 라라는 게 나옵니다. 라 도레미파솔 라. 그래서 라그 다음에 라하고 시는 오는 관계죠. 친구 사이가 아닌 그래서 한 칸이 떨어진 시 그다음에 도 시하고 도는 반음 도레미 미하고 파는 반음이라고 했죠. 친구 사이 파솔라시도 반음 관계 도레미 미하고 파 반음 솔 여기까지 솔까지 있네. 5번 줄은 내려올게. 솔파
반음, 레, 도, 도하고 시 반음,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리면 라. 자, 4번줄도 4번줄은 개방에 레가 나와야 됩니다. 레, 레, 미는 오는 관계니까 약간 띄어서 미, 파, 솔, 라, 시, 도, 반음,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까지 있죠? 도, 시, 제 기타는 기타마다 달라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그 다음에 3번째는 솔이에요. 솔, 솔하고 그 다음에 나오름이 라죠. 솔하고 라는 오는 관계니까 라. 약간 띄어진 라. 3번 줄 하고 있습니다. 라, 시, 도, 레, 미, 파. 미, 파, 파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3번 줄은 파까지 제 기타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미, 레, 도, 시, 라, 솔. 2번 줄은 시. 시하고 도는 반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도, 플랫이 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찾고 치지 않았을 때가 2번 줄은 시니까요. 도, 레, 미, 파. 계속 쭉 찾으시고. 자, 1번 줄은, 1번 줄도 미. 개방이니 미예요. 미, 파, 친구, 반음. 솔, 라, 시, 도. 시하고 도 반음. 시, 라, 솔, 파, 미. 네. 여기까지 쭉 찾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기타 전체적으로 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방현. 1번부터 6번 줄까지의 개방현들을 먼저 암기,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6번 줄을 아무것도 잡고 치지 않을 때, 6번 줄은 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줄은 라.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1번 줄은 미.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 기타는 아무것도 잡고 치지 않았을 때, 그걸 뭐 개방현이라고 하죠. 개방현을 쳤을 때 미, 라, 레, 솔, 시, 미 꼭 외우시고, 튜닝할 때 보면 튜너기에도 그 개방현을 이렇게 치시면서 맞추실 때 그 개 이름이 나오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튜너에는 음리로 나와 있어요. 미라고 나와 있지 않고 영어로 알파벳 E, E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E가 바로 음리름입니다. 그래서 개 이름은 미지만 음리름은 E라고 나와 있어서 6번 줄을 E라고 외우시고 음리름을 똑같은 말이에요. E음, 미음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C가 도거든요. 그러니까 미니까 도, 레, 미 세 번째니까 C, D, E. E가 미. 그 다음에 라는 A. 왜냐면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여섯 번째 음이니까 C가 도라고 했으니까 C, D, E, F, G, A. 네, 그래서 A, 라가 A. 그 다음에 4번 줄은 레라고 했죠. 레니까 D. 그 다음에 3번 줄은 G, 아니, 솔이니까 G. 2번 줄은 C니까 영어로 B. 1번 줄은 미, 게름 미, 음리름으로 미, 아, E. 그래서 E, A, D, G, B, E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게 이름은 미, 라, 레, 솔, 시, 미. 음리름은 E, A, D, G, B, E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지판의 음문들을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스케일이 아닌 개 이름만 따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